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엘리를 찾아가지만 엘리 제사장의 도움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엘리에게 숨김없이 모두 전하게 됩니다. 사실 15절 본문에 열거한 것처럼 엘리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전하기에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벌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오고 섬겨온 엘리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사무엘의 입장에서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하거나 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있다면 마음에 새기고 또 당당하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사무엘은 요세포스 책에 따르면 12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사무엘은 스스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도 경험도 없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한마디도 숨김없이 말하라고 하나님을 걸고 또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그 뜻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데 이미 그는 영적으로 눈이 멀고 또 귀가 어두워 들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들이 내게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고 윽박지르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엘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8절 엘리의 반응입니다. 본문의 엘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재차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끝이 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심판의 이야기는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 말은 머리로 아는데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이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믿음의 결단도 회개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막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우리 가슴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도전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서라도 씨름하고 구하십시오. 분명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20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성도됨을 드러내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성도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십시오. 말씀 따라 여호와께 순종할 때 사무엘과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내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내용이 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어두운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때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 동일한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말씀에 도전이 온다면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뜨거운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 믿음으로 듣고 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